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백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데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오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리석은 아브넬이란 제목으로 사무엘하 3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3장의 주인공은 아브넬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진짜로 아브넬이 주인공일까요?
적어도 아브넬만큼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난날 아브넬이 한 행동을 되짚어 보면은요, 사무엘하 2장에서 아브넬은 사울 왕의 부하로 군 사령관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패하고 전사를 하게 되자 그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 곧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에브라임과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모셨죠. 어느 날은 아브넬이 다윗의 수하에 있던 요압 장군을 만나서 서로의 부하들 12명을 뽑아서 칼싸움 대결을 해보자고 제안을 했는데요. 그런데 아브넬의 생각과 기대와는 달리 칼싸움의 결과는 아브넬과 이스라엘 병사들이 요압과 다윗의 병사들에게 치고 말았어요. 결국 그날 아브넬의 어리석은 대결 제안으로 인해서 애꿎은 양측 병사들만 희생되는 어처구이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인데요. 이후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진 북이스라엘과 다윗이 다스리는 유다는 잦은 분쟁이 계속되었고 이스라엘은 약해지는 반면에 유다는 점점 강성해졌다고 해요. 이제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3장에서도 아브넬의 어리석은 행동은 계속되는데요. 이는 아브넬이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를 취함으로 사울 가문을 욕보이고 업신여기는 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이 일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행위를 지적했고 아브넬은 이스보셋이 명색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네가 뭔데 나에게 지적질을 하느냐 하면서 적반하장으로 대응했지요.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지으면 뻔뻔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는 굴러갈수록 더 커지는 눈덩이처럼 더욱 대범해지는 모습이지요.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2장에서 유다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여인을 오히려 나무랐어요. 너는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으로 사온 그 향유를 낭비하느냐? 차라리 가난한 자들을 돕지 그랬느냐? 그렇게 말을 했지만 실상 그는 뻔뻔하게도 재정을 담당하면서 돈을 훔쳐가는 도둑이었다고 해요. 이후 예수님은 그에게 여러 번의 돌이킬 기회를 주었지만 결국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스스로 죽음에 이르는 죄인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어요. 아브넬도 자신의 주인이었던 사울 가문과 이스보셋을 배신하는 행동을 했는데요. 그는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내가 당신을 도와 이스라엘을 당신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과 언약을 맺자고 제안을 했어요.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서 반역을 일으켜 나라를 넘기겠다는 거예요. 이때 아브넬은 다윗이 자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다윗이 남과 북을 통일하는 하나의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과 협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계산을 했겠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를 세우실 것이지만 아브넬은 자신의 욕망과 육체의 안녕을 위해서 신의를 버리면서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한편 아브넬의 제안을 들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겠다니 그것도 아무 대가도 없이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브넬의 진심을 시험해 볼 필요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한 가지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다윗은 자신의 첫 번째 아내였던 미갈을 데려올 것을 요구합니다. 다윗은 아마도 미갈이 자신의 첫 번째 아내였기도 했지만 사울의 딸이었기 때문에 사울의 사위라는 지위를 회복하고 또 이스라엘 왕으로서 정통성과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다윗의 이러한 요구 조건이 아브넬의 입장에서는 전혀 어렵지 않았겠죠. 아브넬은 다윗의 요구에 동의를 했고 다윗은 이스보셋에게 사람을 보내서 미갈을 되찾았어요. 이스보셋의 입장에서는 혈육이었던
누나 미갈, 그리고 이미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미갈을 찾아내서 다윗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치욕스럽고 괴로웠겠지만 아브넬이 다윗에게 약조를 했고 이스보셋은 아브넬에게 맞설 힘과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따라야만 했겠지요. 아브넬은 계속해서 자신의 살 길을 찾아서 이리저리 분주하게 다녔어요. 아브넬은 미갈을 다윗에게 보낸 후에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서 다윗을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우도록 밀어붙이는데요. 부족의 장로들 역시 전부터 원했던 일이기에 마다할 이유가 없었겠지요. 그렇게 아브넬은 다윗에게 미갈을 보내고 부족의 장로들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까지 설득한 후에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다윗이 있는 헤브론으로 갔어요. 아브넬이 자신의 신복 20명과 다윗에게 갔을 때 다윗은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때 아브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윗이 베푸는 잔치상을 받으면서 술과 고기를 먹고 마시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이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순탄하게 잘 흘러간다고 생각했겠지요. 세상은 계속 변하지만 자신은 계속 권력의 중심에 서 있다고 뿌듯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이스보셋과 장로들 그리고 다윗까지 자신의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것을 보라고 내 말대로 이루어진다면서 스스로 칭찬하고 자신은 항상 세상에서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는 아브넬의 착각이었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오르신 것처럼 아브넬의 세치허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통일되고 역사가 바뀌는 것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아브넬의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인생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교만한 자를 비천하게 만드신다. 교만한 자들이 사는 견고한 성을 허무신다. 먼지 바닥에 폭삭 주저앉게 하신다. 이사야 26장 5절의 말씀처럼 아브넬은 자신의 권력의 중심이 되었고 이제 세상에서 가장 성공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었다고 생각했겠지만 이어지는 27절에서 그는 요압의 손에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고만은 그래서 모든 생각과 계획은 어리석은 착각이었고 죄악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브넬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더란 말이에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성적을 위조하고 불법을 저지릅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빠 찬스를 쓰고 자리 보전을 위해서 권력의 눈치를 보며 줄을 서기도 해요.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 심지어는 불법을 저지르고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돈만 벌면 된다는 물질에 대한 끝없는 집착과 그칠 줄 모르는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참으로 많더란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 중에 행복한 사람,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있을까요? 스스로는 성공했다고 생각하겠지만 항상 쫓기듯이 살아요. 누군가를 배신하고 짓밟았기 때문에 자신도 똑같이 당할 것을 생각하며 불안감이 몰려와요. 애써 모은 물질과 자리를 잃어버릴까봐 항상 초조한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심지어 없던 병까지 생겨나는 결국에는 스스로 자멸하고 마는 어리석은 인생,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까지 그가 계획한 일은 하나도 없었어요. 단 한 가지 있다면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그 때를 기다렸어요.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세상에서 성공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고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며 살라고 하세요. 더불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다윗은 시편 34편 15절에서 여호와는 의로운 사람에게 눈을 돌리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고백했어요. 오늘 우리 역시도 아브넬처럼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다윗처럼 순종하며 때를 기다림으로 의로운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전주 안디옥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째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며 세상에서 만족과 기쁨을 찾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간구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하소서. 두 번째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고 순종하며 나아간 다윗처럼 새 성전 건축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날마다 주께 기도와 간구함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그래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새 성전 건축을 반드시 이루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